실제로 그 내차 위치 공유나 그런 거 만약에 하나씩 쓰게 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사람 반대합니다. 어디 위치를 쫓아다닌다고. 목포지점 최영성 차장입니다. 뒷모습이 더 넓어지고 스포티해진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고 고객들도 아주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여반대가 또 한 번의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많이 팔릴 것 같나요? 아, 대박입니다. 맞다. 겁나게 바뀌었구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름만 빼고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잖아. 빨간 넥타이 최익선 과장입니다. 네, 이름은 몰라도 빨간 넥타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언뜻 켜져. 잘 못 들었습니다. 앉아보니까요, 전에 차하고는 다르게 실내 공간감이 10종 유효인치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클러스터도 그렇고 고급 사양들이 이 아반떼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 원픽 기능 하나 가지고. 원픽 기능은 카카오페이. 카페이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180cm입니다. 이 모델이 3세대 플랫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뒤에 앉아 있지만은 불편함이 없고 답답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시와 관리는 매주 1회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와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차를 닦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셔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한테 오십니까? 옥상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저 하셨어요? 울렁증 있는지? 인터뷰! 우리! 네. 저는 목포지점에 근무하는 박정인 과장입니다. 방금 관련 문의가 많이 있나 봐요. 전진 타임이라 퇴근 시간 맞춰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전화를 해놓고 주소를 찍어주면 그쪽으로 뭐 타다르거나 가격표나 보내주라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잘하는 분이죠. 잘한 분. 좋아. 안녕하세요. 목포지점장 서기모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에서는 아마 가장 큰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 1층, 2층 하게 되면 한 15대 정도를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웬만한 차종은 저희들이 다 전시장에다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출고 개시하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타격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아반떼를 보면은 이게 중형이다 이럴 정도로 느낌이 확 변화가 크게 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지점에 근무하는 정문경 매니저입니다. 계약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도 많이 된 편이고 시니어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델인 것 같아요. 색상은 아마존 그린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편적인 컬러는 흰색이긴 한데요. 이번 시차는 아마존 그린도 인기가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사양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돼서 인스퍼레이션 모델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목포지점의 김광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지점 문태환 대리입니다. 부장님과 대리님이 안 계시는데 대리님께서 혹시 속편하게 말을 못하진 않을까요? 눈치를 많이 자세부터가 약간 편하시고 속이 실제 다 편하게 해요? 선행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많으시죠. 많이 젊으신 분들한테도 어필이 많이 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앞전 차에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게 보완되는 게 보고 싶다. 뭐 거의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차에 타시면 다 놀라세요. 차가 겁나 기쁘게 돌아가세요. 한번 와보세요. 와우. 진짜 좋아. 멋집니다. 하세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목포지점 살림을 맡고 있는 운영팀장 박성빈 책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딸이나 자녀들 이렇게 사주려고 하는데 어쩌냐라는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 자기 딸 안 예쁜 사람이 있겠어요? 저 뽀샵도 했어요. 눈은 안 까졌는지 눈 까불고. 저한테 오십니까? 목사님 한참 해놨어요. 목사님 하셨어요? 아, 울렁증 있는데요? 아, 인터뷰. 우리 그냥 그건 아니에요. 먹고지점 과장 김준영입니다. 기존 아반떼보다 차체도 커졌고 폭이 넓어요. 더 승차감을 좋게 하기에 좀 낮아졌고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빠졌고요. 그 전 구형은 좀 수줍은 듯한 이번 신형은 정말 도발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 겁나 좋아요. 네, 우리 동생이네. 일로 와. 현대자동차 목포지점의 진정청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차가 막 출시돼가지고 그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면 그 고객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던하고 내비게이션, 통합 디스플레이 그런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안전상이나 추가하신다면 인스퍼레이션으로 많이 또 넘어가시기도 많이 합니다. 사투리로. 네, 전화하고 사투리로. 이거 지금 막상 하락기 힘드네. 네. 이쪽으로 오시오. 한번 봐보시오. 반응이 나오게 되면 으짜요. 괜찮소? 그럼 씁시다. 여기 계시네. 센스 있는 분이 눈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차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만 빼고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형이다 이럴 정도로 느낌이 변화가 크게 준 것 같고. 혁신이다. 전면부에 캐스케이딩 그릴하고 헤드램프 연결돼서 그게 좀 웅장하잖아요. 제 고객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이번에 사셨는데 젊게 살고 싶으시다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세요. 집에 세컨 차나 아니면 자녀들 차로 이렇게 문의하러 많이 오세요. 아, 60대 부분, 50대 부분들이 고객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델인 것 같아요. 시니어들한테도 인기도 있고.